제발 손님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 코로나19까지 덧붙이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손님으로 가게가 미어터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개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기사 알려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민생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20분이나 출연해서 우와. 윤석열 당선인께서 재벌 대기업을 만나셨던데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 가난한 사람들도 먼저 만나는 게 좋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라도 잘 챙겨달라는 호소를 했던 안진걸입니다. 아, 저도 유튜브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국민의 끼니를 걱정하는 가수 식사하셨어요? 조정민 씨 어서 오세요. 삶이 힘들어도 속은 든든해야죠. 여러분 식사 꼭 챙겨 드세요. 조정민입니다. 와우. 식사 얘기하니까 반편지님이 네. 조정민 씨 안진걸 소장이 떡볶이 사줬어요? 아, 제가 4월 초에 네. 떡볶이랑 소주를 사드리려고 지금 참았습니다. 다음 달에? 네, 네. 순대도 다음 달에 사주세요. 내수 활성화 기념으로. 그냥 다음 달에 24시간 영업 10인까지 그 방역 규제가 완화될 전망인데 그럼 네. 정말 내수 활성화 계기로 좀 그런 거 있죠. 본물 소비 좀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돈이 없잖아. 서민들이 본물 네. 소비하고 싶어도. 그래서 2차 추경으로 서민들과 중산층 소상공인들 지원 좀 됐고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두님께서 네. 안진걸 소장님 물 터프하게 드시네. 아. 물을 아까 어떻게 드셨는데 그래요? 아 목이 말라가지고요. 막 꽉꽉꽉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버스기사님들 재난지원금이 속속 입금되고 있다면서요? 예, 전국에 8만 7천여 명의 우리 버스기사님들 전세버스기사님들 중심으로요. 지금 150만 원. 원래 이제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다가 특별운수노동자 응원금에서 15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지역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하는 데는 지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영제나 준공영제는 이제 버스에서 힘들면 적자를 보존해주게 돼 있거든요. 지자체가. 그러니까 그분들 빼고 어쨌든 8만 7천 명의 우리 버스기사님들이 소득이 줄어든 분들 중심으로 네. 150만 원 지원이 되니까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나도 월급이 깎였는데 나는 일자리를 했네 지원금 없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차 추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분들 중에 사각지대를 꼭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씀드린 것이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분들도 오늘까지 신규 지원 100만 원 받으신 분들 반드시 오늘 안에 신청하셔야 신청기한을 놓치면 탈락이 됩니다. 예. 자동으로. 그래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분들은 오늘까지 고용노동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로 배달이 늘고 있으면서 이제 배달 기사님들이 사고도 같이 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란은 있긴 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존중 호소하고 산재 추방 근절 이야기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논의되면서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산재 사망 통계가 963명이 됐는데 작년에는 82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누구도 일하러 가서 죽거나 다치선 안 되잖아요. 아직도 828명이나 돌아가신다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지만 그래도 줄어들고 있다. 근데 배달 노동자들, 배달 라이더분들이 2017년도에 2명이었는데 작년에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코로나19로 배달이 늘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일부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빨리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서두르다가 또는 이분들이 단가를 받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월급쟁이들이 아니니까 네. 하나라도 더 날라야 돈을 더 버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무리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배달 라이더 산재 사망자가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좀 늦더라도 안전하게 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시장하면 조금 먼저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래요. 절대 네. 누구도 일하시다가 죽거나 다친 일 없도록 맞습니다. 마음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네. 네. 자 손님 온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부터 사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진걸 소장님이 첫 번째 사장님 사연 소개를 해주세요. 가산동에서 아내와 함께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다가 사촌 형님 하던 걸 물려받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내 장사니까 몸은 힘들어도 보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거리 두기가 시작되면서 하루에 5, 6만 원 벌기도 힘든 날들이 이어지더군요.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손님들 보면서, 건강하게 커가는 새 아이들 보면서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주문을 걸어봅니다. 저희 가정에도 이제 봄날이 찾아오겠지요? 네, 그럼요. 봄날이 와야죠. 가산동에서 포장마차 하고 계시는 사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그 구로구 가산동에서 현대 아울렛 뭐 그쪽에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조충완이라고 합니다. 예, 와, 반갑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포장마차하면 옛날 현숙 선생님의 포장마차 노래가 있었습니다. 골목길 돌아 끄터머리에 포장마차 됐어요. 있었지. 예. 아, 죄송합니다. 예, 포장마차도 굉장히 이제 그 파는 종류 여러 가지잖아요. 주로 네. 뭘 많이 파세요? 포장마차만 생각해도 벌써 입이 막 근질근질한데요. 대표적으로 뭐 포장마차 하시면 뭐 이제 똥집하고 그 꼼장어 예, 그리고 이제 잔치국수인데 잔치국수는 요즘 저는 이제 안 하고요. 이제 우동. 포장마차 예. 우동. 예. 계란말이 후라이 꼼장어. 예,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오돌뼈. 네, 전체적으로 거의 제가 하는 게 한 23가지 정도 되는 와. 네. 소주도 맥주도 가끔 같이 파시는 거죠? 예, 예. 예. 진짜 우리 서민들이 포장마차 좋아하는데요. 근데 네. 아무래도 진짜 아까 사연에서처럼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나 아니면 그 모임 만남 자체를 다들 자제하셨으니까 영향 많이 받으셨죠. 네, 그 정말 조금 어떤 그 2차라는 개념, 2차, 3차라는 그런 이제 문화가 없어지게 돼가지고 예.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타격을 많이 받았죠. 어느 정도 아까 이제 5-6만 원 정도로 예. 수입이 5-6만 원이면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인데 진짜 예, 그 정도.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었는데 예. 그 9시까지 그 시간 제한이 또 떨어졌을 때는 예. 그때는 정말 하나도 못 팔고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장님 보통 몇 시에 문을 여시고 닫으세요? 예, 4시 반에서 이제 닫을 때는 이제 지금 정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똑같이 예, 정부에서 뭐 10시까지다, 뭐 11시까지다, 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같이 닫고 있습니다. 지금은 11시까지인데 곧 빠르면 다음 네. 주부터 더 완화될 전망이랍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사장님. 예. 그럼 사장님 네,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뭐 이것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다가 저도 이제 그 라이더를 할까 예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제 일반 또 주말에는 이제 일용식도 나가고 그랬어요. 네. 예. 예. 근데 아까 사연 소개할 때 들어보니까 중고차 사업하다가 쫄다가 망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다 회복이 되셨어요? 아니요,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이제 지금 변제하고 있어요, 계속. 보러 가면서 중고차 사업이 조금 잘 된다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그 거기도 사실 쉽지 않았던 거죠? 어떠셨어요? 그렇죠. 예전 얘기죠. 예전에는 아. 예, 괜찮았기 때문에 예, 손을 댔었고 예. 예,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뭐 조금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예, 욕심이 생기니까 네. 이제 손을 댔었던 거죠. 아, 그렇구나. 아무튼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실 텐데 아까 사연에서도 아이들이 셋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네네. 아이들은 아내랑 아이들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저희 가장 큰 재산이고 예, 예. 예 우리 하윤이, 안니, 도연이 그 제 사랑하는 아내 이은이 예, 정말 예, 내가 살아있는 한 숨쉬는 한 예, 열심히 예, 해서 꼭 행복하게 잘 살자 예, 열심히 잘 잘 열심히 살게. 아, 믿어. 그래요. 예. 아까 저 아내분하고 포장마차 하신다고 했는데. 네. 아내분 성함이 뭐라고요? 이윤희요. 이윤희님. 은희. 아, 이은희 선생님. 네. 예. 아이들은 그러면은 몇 학년 정도 됐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렇게 있어요. 돈이 진짜 많이 들 때 아니에요?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고. 네. 그럼 저희가 제대로 음악을 깔아드릴 테니까 네. 아내분 이름 부르면서 고맙다고 확실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아이들한테도요. 네.
아, 사랑하는 은희 씨, 못난 남편 만나서 이렇게 포장마차까지 하면서 고생하는데 정말 미안한 마음 감출 길이 없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고 긍정적으로 우리 아이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믿고 지금까지 따라온 것처럼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길 바래. 정말 사랑한다 우리 새 아이들. 너희들 보고 아빠가 절망했을 때 항상 힘을 내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자라주렴. 야. 고맙다. 아, 야. 아내와 아내분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어떤 든든함, 네. 또 책임감이 정말 잘 느껴지네요. 예. 근데 우리 은희 씨 아내분이 같이 포장마차 네. 하면서 힘들다고 안 하세요? 많이 하죠. 뭐 크게 내색은 안 하는데. 네. 또 아이 또 세 명 또 출산하고 나니까 좀 네. 몸도 좀 안 좋았었어요. 예. 이제 둘째 때 산후조리도 그때 이제 많이 힘들었던 시기라서. 네. 그때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 해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렇게 알았던 병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지금 많이 힘들어 하는데. 네. 가장 미안하죠. 아, 사장님 보통 이렇게 아내분께 네. 잘 표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저는 좀 그런 성격이에요. 네. 표현하고. 근데 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쑥스러워하진 않는데. 네. 그게 또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죠. 항상 겉으로 많이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감추지 않고. 포장마차는 정확히 어디, 가산동 어디쯤에 있나요? 예, 예전에 이제 구로동이죠. 노동자들의 메카, 예, 구로동. 네. 구로동인데 거기가 이제 지금 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해 있는 네. 그 현대 아울렛몰이라고 있어요. 네. 네. 예, 예. 그 바로 뒤편 골목에 예.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짱캠리님께서 아, 저기 어딘지 알겠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네. 현대 예, 아울렛몰 뒤편 골목이다 이거죠? 예. 사장 예, 예. 거기가 요즘 핫플레이스 됐다는 소문도 들리던데요. 아, 저희 가게 때문에. 와. 그러면 인근 가게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 네. 저, 정말 네, 보기 좋네요. 예. 인민하면서. 예. 그러니까 네. 상생하고 인인해야죠. 아, 그렇죠. 예. 현대 아울렛몰 뒤편 골목에 있는 우리 사장님 포장마차 홍보 한번 해주실 텐데요. 음악 깔아드리면 네. 시작할게요. 그때 해주세요. 네. 시작. 네. 예,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뭉쳐야 쏜다 포장마차입니다. 싱싱한 그 먹거리와 안주로 정말 맛없으면 예, 돈 안 받는 포장마차 그 정도로 맛의 보장을 하고요. 또한 그런 입소문을 타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단골로 자리 잡고 있는 뭉쳐야 쏜다 포장마차 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저 유튜브로 김인설님이 내일 가게 대박 날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퇴근길 소주 한 잔이면 하루 피로가 싹 풀리잖아요. 요즘 핫플레이스랍니다. 가산동 포장마차 근처 계신 분들 뭉쳐야 쏜다. 뭉쳐야 쏜다. 뭉쳐야 산다가 아니라 뭉쳐야 쏜다. 네. 조충환 사장님.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힘내세요. 꼭 한번 가보시고요. 네, 건강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조충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충환 사장님께서 미리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멜로망스 시중 고백. 한 소장님. 예. 시중 고백 해본 적 있어요? 아, 예, 예. 해본 적 있죠. 멜로망스의 취중 고백 잘 들었습니다. 5283님께서 땡땡 옥 있는데 그 골목인가요? 네. 네. 맞대요. 춘땡 옥 있는 그 골목입니다. 그리고 안지글사님 예, 아까 예. 노래 듣기 전에 취중 고백 예, 예. 해봤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했어요? 아, 예전에. 네. 저 대학 졸업 전에 미팅도 한번 못 해보고 살다가 네.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있어가지고 삐삐로 삐삐 네. 충북 순대집에서 혼자 술 먹고 삐삐로 네. 꼭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서요. 그 후로 영원히 연락이 안 왔어요. 차였구나. 너무 슬퍼요. 저도 뭐 이렇게 궁금하진 않은데 그냥 물어봤어요. 예.
해봤다는데 예. 물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가지고 삐삐로 했어요. 그때 삐삐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녹음해놓는 거 있잖아요. 와 추억이네. 근데 답이 아예 안 왔어요. 자, 죄송합니다. 조정민 씨는 취준 고백 해봤어요? 네 저도 해봤죠. 받은 게 아니고? 네. 남자한테 저는... 해봤어요? 전 제가 좋아야 만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오,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뭐 받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쭉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니 올해는 못 만났는데 올해 못 만나고 예, 대학교 예. 때 이제 딱 예. 대학교 때 네 비교가 되네 안진걸 소장하고 예, 예. 회자 정리죠 회자 정리 아. 모든 모임은 이별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 이런 자영업 한다. 문자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선물은요.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젤, 선크림,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매일 새 피부, 델라비아에서 저자극 4세대 필링, 시그니처 샤이닝 라하필. 안 소장이 나머지 협찬 받게 되어주세요. 예, 예. 고만 분들이죠.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더 김치, 오직 가족의 관절 건강을 추구하는 기업 한미생활건강에서 관절 가득 뼈연골 영양제,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이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잘 읽으시네. 네. 아까 미리 읽어봤습니다. 오후 3시 33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홍계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식사하셨어요. 가수 조정민 씨 함께합니다. 자 사장님 두 번째 사장님 만나겠습니다. 조정민 씨가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네. 6년째 전문적으로 상가 창문을 청소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돈이 벌리니까 참 신이 나더군요. 그런데 코로나로 터지고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3월은 세봄맞아 청소하는 시기인데 문의도 없고 일도 없네요. 사장님들 잘 돼야 제 업도 잘 되거든요. 전국의 모든 사장님들, 새봄에는 묵은 먼지 탈탈 털어내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전문적으로 상가 창문 청소해 주시는 사장님이시네요.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네. 같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화성시에 사는 올해 43살이고요. 두 아들을 둔 이제 유리창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정규익이라고 합니다. 예, 예, 정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그 어섭쇼 방송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직종이시니까 다들 예, 궁금하실 예. 것 같은데 근데 먼저 매출은 얼마나 떨어졌어요? 여쭤보기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봅니다. 뭐, 코로나 터지기 전 예. 상황보다 한 30% 정도 빠졌습니다. 와, 30%. 아. 30% 이상 떨어졌다는 거예요? 30%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상이죠. 30-40% 예. 정도 예, 떨어졌어요. 절반 가까이 매출이 떨어졌네요. 예. 아무래도 예, 예. 아무래도 그 제 상가 창문 청소니까 장사 잘 돼야 기분 좋게 또 주문하시고 그렇죠. 그럴 텐데 예, 예. 어려우시니까 그러니까 입점 상가들 자체가 장사가 안 되니까 유리창 닦는 일도 잘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려우니까 지금은 잘 안 시키더라고요. 예. 제가 방문해도 예. 잘 안 닦으시고 다음에 닦는다 그러시고 아. 지금 이제 봄인데 봄 되면 보통 유리창들 많이 닦잖아요 건물이 예, 예. 뭐 성수기예요, 지금 이 3, 4, 5, 5월 달까지는. 네. 근데 지금 문의도 없고 열심히 지금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명함 돌리면서 영업을 아. 하고 있는데 잘 안 닦으시고. 예. 그 벌써 올해로 이제 코로나 생긴 지 3년째인데. 네. 예. 작년,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렇죠.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매출이. 아이고. 사장님. 우리 지금 한참 바빠야 되는데 네. 정말 일이 없습니다. 유리창 하나 닦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한 30평대 뭐 전면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이렇게 걸리고 있고요. 네.
유리창 청소하면은 사실 이게 네. 몸이 많이 여기저기 네, 그렇죠. 아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이게 하늘을 보고 하는 직업이라 계속 목을 들고 있고 어깨도 들고 있고 계속 하고 있어서 하루 종일 유리창을 닦다 보면 나중에 집에 와서는 거의 녹초가 되거든요. 아, 근데 이 상가를 밖에서 유리창 닦으시려면 보통 뭐 밧줄 타고 하시는 장면 봤는데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이제 밧줄 안 하고요. 예. 보통 이제 낮은 1, 2층, 뭐, 높게는 3, 4, 5층까지는 하는데, 높은 곳은 장비가 들어와서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쓰죠? 사다리 차량. 그 스카이, 예, 사다리 차량 있죠? 그걸로, 예. 5층까지는 그걸로 되니까, 그거를 닦고 있습니다. 그래요. 와, 정말 사다리 차량도 그렇고, 줄 타서 하실 분들도 그렇고, 예. 정말 귀한 노동인데 위험하니까 그쵸. 그만큼 소득을 위험하긴. 더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이 자리 잡기까지 고생도 네. 많이 하셨다던데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겠죠? 아 그렇죠. 저희가 시작한 지 6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업이 없었어요. 아무도. 예. 제가 10년 넘게 이제 건물 관리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유리창들을 잘 안 닦으더라고요. 유심히 보니까. 예. 네, 갑자기 그 다니던 회사가 없어지게 돼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뭘 할까 고민하다가 1년간을 쉬게 됐어요. 그러다 예. 그 기간에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마침 생각난 게 유리창 청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건물 관리를 쭉 해오시다가 예. 예, 예, 예. 그걸 사업 아이템으로 삼으셨군요. 네, 예, 그렇게 된 거죠. 1년 하여튼 뭐 1년 걸렸다 이거죠. 예, 준비하는 기간에 1년 정도 걸렸는데. 예. 막상 예, 근데 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래? 아, 처음에는 한 1년 한 1년 6개월 동안은 저 혼자 다녔거든요, 열심히. 네. 조금 쉽게 처음에는 생소하니까 당런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생소하니까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상으로도 닦아드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한번 닦으신 분이 계속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예. 2개월 지나서 또 연락 오고 3개월 지나서 또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좀 했고 그게 좀 되려고 그랬더니 코로나가 온 거군요. 아예예 아, 참. 되려니까 예. 무상으로도 닦아주셨다고 그러니 참 대단하십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유. 예, 처음에 고생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곧 있으면 영업 시간 제한 또 추가로 안 된다니까요. 네. 반드시 이제 사장님들도 이제 봄맞이 겸 영업 시간 제한 완화 겸 해서 우리 네. 클린뷰 사장님께 예. 연락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아까 아이 둘이라고 했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아내분한 소개도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자녀는 11살짜리 큰아들하고 4살 꼬맹이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좋을 땐가요. 네. 그럼 어쨌든 아빠가 굉장히 지금 고생도 하고 또 저기 위험 조금은 위험하기도 하고 녹초가 되는 일인데 네. 아내분께서 특히 많이 저기 마음 아파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고생도 했을 것 같고 최근에 아내분하고 아이들한테 한마디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 집사람 김연아 그리고 첫째 세연이 둘째 이연이 생각해보면 요즘 장사가 안 된답시고 당신이나 큰애한테 짜증을 좀 많이 낸 것 같아. 특히 우리 장남 세연아, 아빠가 너 미워서 혼낸 거 아니야. 네가 컴퓨터를 좀 많이 해서 그랬지. 그리고 우리 컴퓨터 조금씩만 하자. 아빠가 사랑한다 세연아. 그리고 우리 와이프 김연아, 둘째가 아직 어리고 너무 활달해서 힘든 거 다 안다. 그래도 조금만 참고 견디자. 둘째가 우리 힘든 게 한 만큼 나중에 펴서 많이 효도할 거야. 그렇게 믿자. 그리고 올해 벌써 결혼 12년 차인데 그동안 못 볼 거 볼 거 다 보여주고 내 뒷바라지 다 해주고 해서 정말 고마워. 나는 당신한테 많은 걸 받았는데 나는 당신한테 해준 게 진짜 없네. 일 핑계로 당신 좋아하는 여행조차 다니지 못하고 참 안타까워. 우리 둘째가 조금 크면 우리 여행 많이 다니자. 그리고 많이 사랑한다, 연아야. 아, 네. 야.
자, 애절한 사연 예. 잘 들었습니다. 아우, 말씀이 일사천리시네. 야. 네. 저기 사장님. 예, 예. 장남 얘기 아까 하시고 그랬는데 장남 세연들, 11살이라고 그랬는데 아빠가 예. 하는 일은 알아요? 아빠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 청소업체 사장인 거 알고요. 몇 번 따라다녔어요. 아, 아. 현장도 가보고. 예, 예, 예. 예. 뭐래요, 아들이? 현장 보고. 힘들겠다 하죠. 힘들겠다, 아빠. 기특하네요. 아빠도 예. 따라가서 현장 예. 일도 도와주고 그래요. 그러면 뭐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그럽니다. 예. 아, 대박. 네,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는 그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을 보면 네.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맞아요. 부모님 농사 짓는 거 보면서 아,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우리 가족들 챙기는구나 하면서 네.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전국의 사장님들 장사가 잘 돼야 우리 정규익 사장님 일거리도 많아질 텐데요. 네, 예. 사장님들 많이 찾아달라고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화성시에 이체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좀 물러가고 경기가 좀 회복되면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장사가 잘 돼야 저희 같은 서비스업도 장사 잘 될 수 있거든요. 저희 이제 전문으로 상가 유리창 청소를 하고 있고요. 이제 4월 완연한 봄으로 접어드는데 봄맞이 대청소하시는 계획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클린뷰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유리창이 너무 더러우셔서 부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청소하시면 저희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청소를 해드리면 유리창이 이제 반짝반짝 같은 새것 같은 유리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와. 정기익 사장님은 영업은 잘하시겠어.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 맞아요. 그런 말 듣죠? 주변에서. 제가 좀 무뚝뚝한 편인데 영업만 하면 좀 잘하더라고요. 뭐 적어놓고 읽으신 건 아니죠? 아, 이거 생각나서 읽었습니다. 예. 아, 적어놓으신 거예요? 아니, 조금은 적어놨는데. 아, 조금만, 얼개만. 예. 어,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화성에서 클린뷰, 예, 상가 전문 청소업체 사장님, 정규익 사장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사장님, 예, 힘내세요. 화이팅! 예, 유리창 청소일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장님이 미리 신청해주신 곡입니다. 김동률, 감사. 상가 유리창 전문 청소업체 경기도 화성시의 클린뷰 정규익 사장님의 신청곡 김동률의 감사 잘 들었습니다. 저 안진걸 소장님 예. 청취자 한 분이 급한 문자를 계속 문의를 주고 계셔가지고 예. 1447님이에요. 안진걸 대표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인데 문자 미발송으로 신청을 못해서 지원금 1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정부를 믿고 기다리다가 문자를 받지 못해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청하지 못한 건데 상담사들은 통신사 문제라고 구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공무원들의 안이한 행정으로 서민이 어디에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까? 꼭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 예. 1447님 이게 지금 그러니까 손실보상금은 법에 의해서 영업시간 제한이나 영업시간 금지를 당하신 분들은 법적 청구 권리이기 때문에 몇 년간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신청을 안 했는데 방역지원금은 행정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긴급히 드린 거기 때문에 신청기한을 지난 분들이 지금 구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버스 지원금도 코로나 자가격리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4월 4일부터 15일간 추가 신청을 받거든요. 버스사님 이런 것처럼 방역지원금 지금 이 신청하고 방역지원금 이제 작년 말에 1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3월달에 300만 원 지급돼 그때 이제 우리 1447님께서 100만 원 300만 원을 표현하신 건데 특별한 개인적인 어떤 고통, 그러니까 뭐 이사, 뭐 폐업해갖고 뭐 이사를 하고 있었다든지 최근에 그다음에 코로나로 뭐 와병 중이었다 이런 분들이 신청 못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1447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 사실이면 명백하게 이건 통신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정도는 정부에서 구제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급한 사정으로 본인의 네. 방역 신청금 기한은 신청 못하신 분들 사연이 저희한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 저희는 중기부에 이 방송 듣고 계시니까 제한적인 구제를 해줘야 된다. 그 사연이 소명이 되면 네.
1447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로 보여지고요. 제가 별도로 예. 방송 후에 꼭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이 사연을 걸로 하면 언론사에도 네. 좀 제보도 하고 알겠어요. 그다음에 중기부에도 전달해서 1447님 예. 저 안진걸 소장에 조금 이따 전화를 드릴 전화 거예요. 드립니다. 저 여기 사연 와가지고 제가 전화드리겠다는 것 대부분 예. 전화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 온 거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전화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문자나 카톡 주시면 제가 대부분 답을 해드렸는데 전화는 못 받는 경우가 네. 있었어요. 또 다른 청취 하추핑님 윤수현 씨 어디 갔어요? 아 언제까지 찾으실 거예요? S사 DJ 간지 오래입니다. 우리 네. 조정민 씨 서운하시겠어. 그니까요. 조정민 씨가 하추핑 씨한테 한 소리 좀 해봐요. 하추핑 씨. 이제 조정민 찾아주세요. 하추핑님. 3718님은 안진걸 소장님은 뉴스공장에서 목소리 톤과 허리케인에서의 목소리 톤이 다릅니다. 허리케인에서 더 다정다감하게 느껴집니다. 예, 이제 뉴스공장에서는 공장장의 질문에 하나라도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쫓기듯이 예. 답을 드리는데 다정한 거는 뭐 나 때문인 거고 제일 웬크니까 예. 조정민님을 보면 예. 그냥 저 몸속에서 막 알겠어요. 웃음과 다정함이 막 알았어요. 솟아나요. 예. 너무 다정하신데. 저 목소리 얘기 나오는데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자가 키트로 해서 네. 음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딴 증세는 아무것도 없어. 네. 야, 안 되겠어요. 오늘 끝나고 신속한 검사 받으러 가야지 안 될 것 같아요. 아, 목소리가 좀 많은 분들께서도 네. 걱정해 주시고 한 문자 보내주시는데 당장 오늘 끝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 조정민의 발목을 잡지 마 듣고요. 손님 온다 어서 오십시오. 명곡이죠 명곡.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발목을 잡지 마.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